이상훈 TV 영상 100회 특집 이상형 피규어 월드컵 짠! 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정말 특별한 날, 뭐 매번 특별한 날이었지만 어떻게 특별한 날이냐? 100번째 영상입니다. 리뷰한 것들이 쌓이면 이상형 월드컵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번째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이상형 월드컵, 지금껏 리뷰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 피규어 월드컵 제1탄 마블 피규어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와주실 분을 제가 또 특별히 오늘 월차 쓰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1인 채널이지만 제 편집을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또 컨텐츠를 고민해주시는, 저는 팀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한 명밖에 없거든. 스텝이 나랑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아무튼 뉴 팀장님 감사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마블 피규어는 총 40개 정도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개 중에 22개는 부전승으로 올리고요, 나머지 20개는 먼저 예선전을 치러서 32강부터 또 16강, 8강, 4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어떤 피규어들이 들어올지. 최종 우승자에게 드리는 혜택은요, 돌아가는 회전이 되는 단독 장식장에 한 달 동안 DP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요, 발매 가격, 현 시세, 인기도, 내구성, 제품의 완성도 다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처음에 받아봤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우와 이거? 오 대박인데? 그 강도, 혹시나 이걸 쭉 보시고 오 이게 이 정도였어? 본격 피규어 리뷰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형 피규어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수 입장해주세요. 과연 어떤, 아 우리 팀장님이 피규어를 한 번도 안 만져가지고 덜덜 떨고 있어. 그거 어 그렇죠. 그냥 오, 우와, 아유, 뭘 다 잘못 떨어뜨려, 시작부터. 괜찮아, 괜찮아. NG가 났다. 첫 번째 선수, 입장해주세요. 그래도 못 찾겠어. 아, 이 녀석들이구나. 오, 토르 다크월드 버전과 토르 어벤져스 버전이죠.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무릎이 낙지다. 이거 고민해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도로 다크월드! 아직 32강에도 못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캐릭터들끼리는 일단 쳐내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 도로 너무 센데. 아, 그래요. 11호 버전 앤트맨과 단독 영화 버전의 앤트맨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인데. 실제로 얘는 그 폴로드 헤드가 하나 더 들었고, 얘는 열었을 때 폴로드가 열려요. 그러니까 얘는 또 열리진 않고.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핫토이에 빠지게 된 계기가 이 녀석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독 영화 버전의 앤트맨입니다. 자, 세 번째 예선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니야, 그걸 한다고? 아니야, 얘들이 벌써 예선에서. 그러니까 뭐 명품이고 뭐고 그냥 같은 캐릭터들은 다 쳐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윈터솔저 버전의 팔콘, 11호 버전의 팔콘입니다. 그래도 여기 뒤에 레드윙이 들어있고 좀 뒤에 나온 버전이거든요. 근데 얘도 너무 좋은데. 얘가 오케이! 저는 11호 버전의 팔콘 승리! 네 번째 예선전입니다. 과연 어떤 녀석들이, 아니 네, 11호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고 어벤져스 1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인데,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얘를 너무 중고로 얻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방패 자체가 네, 많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예, 승리! 다섯 번째 예선전입니다. 블랙 위도우끼리. 야, 뭘 누굴 떨어뜨리냐. 지나가다 떨어뜨리냐. 인피니티 워 블랙 위도우와 윈터 솔저의 블랙 위도우인데요, 저는 윈터 솔저 블랙 위도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녀석들이 오겠죠? 네. 어머! 아니 걔들은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와 미쳤다. 얘들은 내가 봤을 때는 8강 정도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야 예선에 붙어버리네요.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수트랑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준 사실은 얘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제가 얘 받아보고 얘한테 말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후드티의 이 하, 디테일이 근데 미치더라고요. 아 톰 홀랜드야? 어차피 너네는 쭉쭉 올라갈 거니까 그래. 아우! 이 친구의 승리입니다. 하신 거니까 다 아 좋은 피규어들. 베이비 그루트와 얘는 1:1 사이즈 그리고 청소년 그루트네요. 이게 최신 제품이고 네, 얘는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 피규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안 가져도 얘는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베이비 그루트 1:1 사이즈 하겠습니다. 예선전부터 치열합니다. 과연 다음 타자 어떤 녀석들이 나올 것인가. 아 얘들은 어차피 누굴 골라도 어차피 32관에서 떨어진 애들인데 얘들을 왜 데려오신 거야? 치타 우리 풋솔저와 커맨더입니다. 네 뭐 이거 뭘 누구 선택해야 돼? 아 둘 다 못생겼는데 뭐 그래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아랑아철 못생긴 어디 동대? 자 커맨더 승리입니다. 아니 뭐가 다른데 얘들은? 얘는 인피니티 워의 로켓, 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로켓입니다. 얘들은 똑같고요. 꼬리 무슨 뭐냐? 아니 똑같아. 루즈가 이 친구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로켓 승리로 하겠습니다. 오. 걔들은 솔직히 반칙입니다. 지금 하는 피규어들에 비해서 너무 크고 더 비싼 애들이에요. 어벤져스 1의 헐크와 토르 라그나로크의 헐크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버전이죠. 그래도 루즈가 더 많이 들었으니까 글래디에이터 버전 헐크의 승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2강입니다. 32강 첫 번째 주자 누가 될 것인가. 자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가는 건데요. 이 대장정 첫 피규어들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의 드렉스와 가모라입니다. 저는 드렉스입니다. 두 번째 32강 피규어는요? 닥터 스트레인지와 데드풀이네요. 와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데드풀은 요즘에 2가 나와서 2는 더 수트도 뭐 더 좋아졌다고 하고 저도 아직 받아보진 못했는데 또 저는 또 너무 양품을 받았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사실은 뭐 역대급의 피규어 조형 아 고민되는데요.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승리로 하겠습니다. 16강 진출! 아이 요 녀석들 블랙팬서와 버키네요. 윈터솔저 네, 같은 11호 버전에 반 나눠서 아이언맨 팀 캡틴 팀이었죠. 와 이건 너무 고민된다. 티찰라의 얼굴 헤드가 없는 게 좀 아쉽고 윈터솔저 버전의 버키는 루즈가 진짜 많았는데 얘는 이거 총 한 자나 빨랑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피규어들 중에 하나예요. 조형들은 너무 예쁘니까 아 저는 버키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들. 아. 울트론 마크 1과 아이언 리전입니다. 제가 사실 이 리전은 안 보여드렸어요. 리뷰는 따로 안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뭐 리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세워놨는데 다들 한 번씩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친구는 다이캐스트가 아니에요. 토니 스타크가 대량으로 생산해낸 아이언 리전 군단이죠. 세 번째 거고요. 리뷰를 안 했는데 가져왔냐. 리뷰한 게 39개더라고요. 하나가 모자라. 홀수로 할 수 없잖아요. 짝수로 해서 맞추기 위해서 나와줬고요. 네, 출연 감사합니다. 탈락입니다. 네. 울트론이 승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32강입니다. 브루스 배너 박사와 비전이네요. 비전은 퀄리티도 나름 좋은데 멸리를 하나 들었고 이 배너 박사도 이 치타오리 창, 손목시계 루즈, 안경 뭐 이런 루즈가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비전 하겠습니다. 테노스와 토르 라그나로크 버전이네요. 글래디에이터 버전. 아니 진짜 둘 다 지금 너무 좋거든. 얘네는 와, 진짜 명품 덩어리들인데 이렇게 쉽게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래도 타노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막 열기를 다
와 너무하다. 32강에서 왜 얘네들을 붙였어? 아 얘들을 왜 이렇게 둘이 붙인 거예요? 둘이 다 장발이라서. 아 그냥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잘못 붙였어요. 얘들은 사실은 거의 준결승 이상 가야 되는 애들인데. 아 V플래시 마크 1 이 친구는 숨겨진 명품인데 로키니 사실 이 친구는 같은 12인치 사람 피규어 중에는 제일 시세는 제일 비싼 친구입니다. 그래도 명품은 이유가 있겠죠? 네, 어벤져스 1 로키 승리입니다! 여덟 번째인가요? 오, 쉴드의 요원 마리아 힐과 호크아이입니다. 사실 이건 뭐 큰 고민이 안 되네요. 저는 호크아이에 승리하겠습니다. 쉴드의 수장과 쉴드의 신복이 들어왔습니다. 니퓨리와 필 콜슨이네요. 필 콜슨의 승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하하하하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 쌍둥이들이네요. 이 친구들은 네 저는 스칼렛 위치에 승리하겠습니다. 우와 제킨 느낌이? 사실 만지면서 다르죠? 얘는 뭔가 달라 정말 달라. 얘를 왜 32강에 얘네들을 붙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 구독자들 보고 화낸다니까. 얘네는 32강에 붙은 애들이 아닌데. 긴 재킷 입어. 아이 정말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욘두와 명품 중에 명품이라 소리 듣는 스타로드입니다. 우리 아빠와 아들이지요. 나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된다. 이거 어떡하지. 사실 얘네들은 결승에 가야 되는 애들이요. 돼지 눈이 너무 안 좋다. 아 어떡하냐. 저는 둘 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아빠가 아들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상훈 TV에서는 아들이 희생해라. 욘두 승리! 후닥후닥 가봅시다. 자, 과연 어떤 녀석들과 어떤 녀석들이 붙을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쳤던 애들이 또다시 32강에서 맞붙습니다. 윈터솔저 버전의 블랙 위도우와 다크월드 버전의 토르입니다. 저는 토르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니 나보다 지금 팀장님이 더 고민하고 있어. 자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자 승리입니다. 아 얘들도 너무 좋지. 여기에 32강의 승리자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입니다. 진짜 32강부터 너무 박빙이다. 아 명품 중에 명품 시빌 워 버전들인데 팔콘과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얘네 진짜 둘 다 너무 좋은데? 피규어만 놓고 봤을 때 팔콘 하겠습니다. 팔콘! 아... 어머. 헐크와 앤트맨의 대결이네요. 마블 히어로 중에 뭐 가장 큰 히어로? 가장 작은 히어로를 네, 붙이셨는데 의도하신 건가요? 마지막에는 남았어. 아, 가격대는 좀 더 나가지만 저는 이 앤트맨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드디어 32강에서 16명이 탈락을 하고요. 16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린 애들이 좀 있을까요? 어 있네요. 보이네요. 어 네네. 칼 떨어졌어 드렉스. 16강에서도 떨어졌어. 자 닥터 스트레인지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16강. 와 이 친구들이 오네요. 이거는 뭐 네 저는 울트론의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6위 마인드스톤을 뽑아냈던 타노스와 그 비전입니다. 저는 타노스의 승리입니다. 어벤져스 1의 로키, 어벤져스 2 버전의 호크아이. 다들 로키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이 호크아이가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진짜 루즈 미쳤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저는 로키 하겠습니다. 로키와 호크아이가 어벤져스 1에서 그 대적했던 그리고 또 같은 편을 만들었던 그 장면까지 생각나네요. 이 대신에 붙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막 떠오르네요. 얘네 둘은 안 겹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 살아나셨지만 어벤져스 1에서 돌아가시고 얘는 2에서 만들어지니까 우리 처음 보죠? 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얘도 너무 좋은데 아 저는 필 콜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8강 갈 줄 몰랐다. 야 축하한다. 아 왜 이렇게 가오갤끼리 다 붙여놨어요.
다 이렇게 왜 다 붙어 있어? 그렇죠. 네, 그래도 욘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욘두 승리. 와, 토르와 스파이더맨. 어우, 헤드 진짜 이거 봐, 헤드. 햄스워스 형 모자딸인데, 아, 얼굴이 그냥 완전, 어머. 미르스틴, 어머. 결정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승리! 마지막 팔강진 주자 누가 될 것인가? 아, 얘네들. 아, 팔콘과 앤트맨. 영화를 떠올려봐, 상훈아. 앤트맨이 더 재밌었니? 11화 재밌어. 둘 다 재밌었어. 아,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 자체로는 진짜 영어상박이고, 얘는 지금 날개도 감추고 있거든요. 날개 펼치면 진짜 대박이고, 이 친구는 진짜 실물 깡패고. 한번 나 잠깐 보고.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앤트맨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준결승에는 누가 진출할 것인가. 한 분씩 한 분씩, 아, 한 분씩 이래, 한 놈씩 한 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일 것 같아요? 피규어를 안 만지신 분들은 분명히 닥터 스트레인지를 더 많이 선택하실 것 같고, 그냥 피규어 이 핫토이를 저랑 똑같이 모으시는 분은 너무 선택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왜 한다 그랬지? 와, 이거 미쳤다. 와, 빨리 해, 빨리 선택해. 저는 울트론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오, 왜? 왜 닥스 떨어뜨려? 진짜로 보시면 알아요. 얘도 진짜 너무 훌륭한 명품인데, 이런 메카닉 조형을 제가 제대로 봐서 그런지, 이거는 뭐 조립도 못해. 이거 어떻게 조립할 거야? 이거 뭐 누가 조립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어요. 준결승 진출! 어, 미쳤다. 이 황금빛의 전우들 둘이 만났습니다. 와, 로키 타노스. 결정했습니다. 저는 로키 하겠습니다. 8강 과연 어떤 녀석들. 아, 오, 러시아 월드컵으로 따지면 돼지눈이 좋은 뭐 일본 느낌이고, 뭐 이 친구는 뭐 전통의 강호 브라질이네요. 욘두의 승리입니다. 센 애들을 보다가 얘를 들어보니까 어, 이거 뭐. 과연 4강 진출자는요? 스파이더맨 하겠습니다. 드디어 준결승 갑니다. 대략 얘, 아,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제 선택은요, 울트론입니다! 결승 진출! 아, 이 친구들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아이언맨보다도 인기가 더 많은 캐릭터고, 욘두는 우리나라에서 뭐 급성장한 최고의 구성의 캐릭터로 떠올랐죠. 이 둘 중에 선택은 욘두 하겠습니다. 욘두 결승 진출! 이제 결승에 진출한 두 명의 피규어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요. 내가 어떤 피규어들을 가장 최애하는지. 40-50만원? 뭐 60만원짜리 로키 피규어를 제키고 결승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마블 40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워낙 좋아하던 피규어들은 다 없잖아요. 초창기 프로토타입의 빌런, 그리고 원래 이게 악당인지 좀 애매하다가 그냥 피터킬의 양아버지, 얘네들이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피규어는 사실 그런 영화 인기와는 좀 상관이 없다. 저도 놀랐어요. 결승에 올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된 거야. 사실은 뭐 우승이 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 여기에 우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람 헤드 조형 쪽에서는 1등인 거고, 얘는 다이캐스트가 아닌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런 기계 조형 쪽에서는 얘가 1등인 거예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는요? 어, 나 지금도 결정 못했어. 미치겠어. 최종 우승자는? 욘두! 우승!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해본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의 최종 우승자는 욘두로 결정이 됐습니다.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2탄, 뭐 3탄, 제가 아이언맨 다이캐스트만 모아서도 해보고요. 또 DC 피규어들도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 101번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우승 축하! 만세! 예!
얘는 사실 이 총도 영화상에는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게임기도 조금 원래 영화랑은 맞지 않았고 얘는 너무 잘 나왔는데 루즈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얘는 지금 내 머리 상태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컨디션을 많이 발라주는, 얘도 어벤져스 1 버전이었으면 루즈도 더 풍성하고 그래서 조금 승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닉퓨리 이 윈터 소저 버전은 할인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할 때는 50% 할인까지 뭐 들어갔었으니까. 필골스는 생각보다 루즈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 큰 총이나 이런 것들 또 디테일함 되게 다 좋았어요. 멘트도 없어요 이거? 얘는 뭐 루즈가 너무 없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얘도 할인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한참 할 때 50%까지 할인했는데 그때 샀어요. 아 헐크가 다 떨어졌네. 아 내가 헐크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와 팔콘 떨어진 거 너무 아쉽다.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날개를 달고 있었으면 또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어. 지금 날개 접고 있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버전의 타노스인데 장갑이랑 이런 것들을 워낙 훌륭하고 앉은 의자도 진짜 미쳤어요. 보셨잖아요 다들. 근데 크기가 조금 안 맞아요. 크기가 사실 지금 보면 거의 로키랑 좀 너무 비슷하죠. 이때는 앉아만 있어서 스케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마 모르셨던 것 같고, 펄크와 맞붙고 실제 토르와 맞붙었을 때 타노스는 얘보다 커요. 크기에서 조금 아쉬워서 이 친구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